서산에서 신단 운영하다가 얼마 전에 부산으로 터전 새로 잡은 오방도령입니다. 오방도령이라는 명호가 오방기를 워낙에 많이 써서 붙은 이름이에요. 제가 오방기를 진짜 많이 쓰긴 해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무당이 전 보면서 자신 없으면 대신상에 앉질 말아야죠. 사람들이 말은 진정맞이, 진장맞이, 뭐 또 가을에 하면 뭐 이제 추수하는 계절이라 핵곡맞이 한다 뭐 이러는데, 쉽게 제 신령님한테 잔치해드리는 날, 대접해드리는 날이에요. 요번엔 특히나 이제 도당을 이제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바꿨기 때문에 이 도당 문을 여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더 신경은 썼죠. 뭐 재물도 그렇고 선생님들하고 일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명패 벌었으니 그저 명패 값은 받아야지, 그지? 세네 달 동안 신당 이전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점사나 이런 거를 많이 못 봤어요. 신당 이제 만들고 안정시켜 놓고, 예, 그러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사람들은 뭐 거실에서 보면 뭐 뷰가 좋네 어쩌니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는 신당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모셔놨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어디 가도 제가 비춰지지 않게 해놨어요. 지랄맞은 무장. 아, 그런 거 말고 좀 예쁘게 포장할 수 있는 무대 있지 않습니까? 포장할 거 뭐 있어? 있는 그대로지.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예, 끝까지 빌어드려요. 근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로 간절하고 돈이 없어도 진짜 이 사람이 노력을 하고 사는데 안 돼. 그런 분들은 정말 소통하고 싶어 해요.
칼을 갈지 않은 묵은 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럼? 이거 카메라 줌인 돼요? 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무딘 칼이야? 살점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피멍이 되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궁금하면 와서 본인들 살에다 대보세요. 할아버지 실력 갖고 하는 건데 뭘 걱정해요? 그거를 걱정하면 내 신을 내가 불신하는 거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딱 신한테 내 몸을 맡기고 무아지경으로 들어가야지. 생각하면서 했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굿 선생님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끝난 것 같습니까? 아주 만족합니다. 아주 나라 신궁 우방도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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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도 할아버지 잔치를 합니다 하고 올렸는데 말 그대로 잔치했어요. 네, 아주 만족해요. 아빠야 오늘 재수 잘 봤고요. 몸은 지금 막 쓰셔요. 몸은 막 쓰시는데 행복하게 잘 됐어요. 빨간 기. 와우! Wow.